오죽하면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탐사 매체에 경찰 간부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밤 12시면 관절을 빠져나와서 청와대 옆에 종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제보를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언론에 제보해야 보도를 실어주지 않으니까, 기사화되지 않으니까 미국까지 가서 제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여러분 용납됩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제가 경례도 한번 붙이는 게 좋겠죠? 저도 여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보병제 26사단 불무리 부대. 거기는 구호도 달라요. 단결 충성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보여드릴게요. 공격!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26사단 구호는 공격! 우리는 해병대 이 사건을 통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금쪽 같은 아들 한 명이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온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데 이것보다 더 천배, 만배, 십만배 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이분은 군대도 안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 지식, 안보, 통일, 남북 문제, 외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무지에 가까울 정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 분단 국가의 국군 통수권자로 모시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만 명의 우리 금쪽 같은 군대 보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희생당할 수도 있고 10만 명의 우리 국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전쟁인데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킬체인, 선제타격,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는 발언과 유세와 공약을 내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은 막아야 된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평화 시스템을 깨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언과 자문을 하려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대통령을 하루속히 끌어내리는 일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병대여 일어나라! 온 국군들아 일어나라! 경찰들도 일어나라! 대통령이 행사를 마치고 오다가 경호하는 차량, 시위용 차량, 에스코트하는 차량, 신호등을 제어하는 차량들을 놔두고 싹 빼돌리고 술집으로 향하여 언제 이 경찰들이 근무해서 해방될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찰 여러분?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탐사 매체에 경찰 간부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밤 12시면 관절을 빠져나와서 청와대 옆에 종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제보를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언론에 제보해야 보도를 실어주지 않으니까, 기사화되지 않으니까 미국까지 가서 제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여러분 용납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 때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절명했습니다. 그것을 시사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통령 유고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여러분들은 유고상태를 2, 3일 간격으로 대통령 유고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블랙아웃 상태,
대통령이 만취가 된 걸 영어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블랙아웃 상태가 3시간만 지속되면 그거는 대통령 유고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뽑은 우리가 뽑지 않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전쟁이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웁시다. 마지막으로 건희야 고향 오빠 왔다.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사과도 안 했어. 나한테 입에 침도 안 모르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코마나 컨테스가 곧 관저로 이사를 갈 거니까 어수선하다 이거예요.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관저로 이사 가면 통일강연 남문문제강연 꼭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고 술 돌아갔다고 잘 술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았습니다 하는 카톡 답변에도 제가 강연을 주선할 거예요 그랬는데 미꾸라지같이 아직도 제 강연과 조언을 안 들었습니다. 만약 제 강연과 특강을 들었더라면 남북관계가 이처럼 파탄이 되어서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북한과 화해하고 민족공조를 이루고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것을 명령한다! 감사합니다.